때 직후는 마치 보화가 네. 잔뜩 숨겨져 있는 밭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곳에서 이제 큰 사고를 겪게 됐어요. 그런 큰 사고를 만나서 거의 죽음까지 가게 된. 사람들이 볼 때는 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아마 어떤 분들이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심판,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죽는 그 순간에 있을 그 심판.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오늘은 멕시코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김윤상 선교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선교사님 인상 너무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저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애기님들한테 네. 그래도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멕시코의 꾀레따로라는 도시에서 예. 네. 그쪽에서 좀 멕시칸들뿐만 아니라 이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네. 예수님의 복음을 네. 증거하면서 살고 있는 김윤상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선교사님 진짜 인상 진짜 너무 좋으시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교사님은 멕시코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멕시코는 마치 그 보화가 네. 잔뜩 숨겨져 있는 밭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아직 캐내지 못한 밭. 네네. 네. 멕시코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네. 구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네. 너무너무 많아요. 네. 그게 참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은 멕시코가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오래된 카톨릭 국가예요. 맞습니다. 네. 네.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하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네. 본인이 죄인이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멕시코는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없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모두가 믿는데. 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없고 예.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도 없어요. 네. 다만 그 믿는 것이 예. 무엇인지 잘 몰라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네. 거의 99%의 경우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간다라고 대답을 해요. 네. 자기가 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확신할 수 없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왜냐하면 네. 도대체 선한 일을 얼만큼 더 해야 되는데 얼만큼 해야지 갈 수 있는 수준이고 네. 얼만큼 해야 못 가는 수준인지를 본인들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할 때에 네. 그분들은 정말 감사함으로 네. 나한테 이것을 알려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면서 예수를 다 영접해요. 그게 네. 글쎄요. 이런 말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예. 한국분 한 분 전도하기 위해서 드리는 공에 비해서 거기는 그 정도 공이면은 최소한 네. 10배에서 100배는 더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선교사님 같이 영적인 리더만 있으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신실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분들은 네. 복음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네. 모든 국민이 하나님한테 관심이 있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네. 다만 복음을 모를 뿐이에요. 안타깝네요. 네, 정말 네. 안타깝습니다. 네. 예. 제가 그곳으로 가게 될 때에 네. 하나님이 이제 저와 제 아내가 한 2년간을 그 지역을 놓고 기도를 했었고요. 네. 그곳을 이제 그냥 결정해서 떠나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어딘가 이게 선교사님들이 어디 지역을 가게 되면 사실 그곳에 대한 조사를 많이 하세요. 그렇죠. 예, 많이 하시고 준비도 하시고 가시는데 네. 저희는 그냥 말씀 하나만 붙들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예. 지역에 대한 정보도 하나도 없고 그런 채로 거기를 그냥 갔어요. 네. 우리가 그냥 순종해서 가자 말씀하시니까. 네. 근데 갔더니 그 도시가 물가가 너무 비싼 거예요. 멕시코에서. 예. 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도대체 몇 달이나 버틸 수 있겠나 예.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물가가 이렇게 비싼 지역들이 있죠. 네네네. 네. 그 도시 물가가 비싼 도시 중에 하나예요. 네. 멕시코에서. 그래서 야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이 그런 생각 처음 했었어요. 그런데 네. 그때 이제 아내가 했던 얘기가 6개월이면 어떻고 3개월이면 어떠냐 그 기간 동안에 여기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사람들 중 한 명이 아멘.
나중에 사도 바울처럼 일어설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의 이 시간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와.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삶을 시작하게 됐는데 네. 지금 한 2년 반 됐어요. 예. 지금까지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와, 거기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네요. 네네. 그럼 멕시코는 어떻게 가게 되신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사업 잘해서 돈 잘 버는 장로님으로 살고 싶었어요. 송 교사님 솔직하십니다. 네네.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돈을 벌기 위해서 대학 졸업하고 이제 멕시코 바로 밑에 있는 네. 과테말라라는 나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쭉 살아왔던 거예요. 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멕시코로 떠날 것에 대해서 네. 너무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그때 2017년이었어요. 예.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여기 가기가 싫은 게 삶이 너무나 안정적이고 네. 여기 좋은 사람들도 많고 네.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고 제 아내와 이제 상의를 하고 네.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주저주저 하면은 네. 우리가 스스로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가자 해서 정말 순식간에 정리하고 그냥 짐 싸서 멕시코로 갔어요. 어떤 끌림이 계속해서 있으셨나 봐요. 하나님이 계속 네네. 가야 해 이런. 네네. 그것들을 굉장히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네. 굉장히 많은 경우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네. 하나님의 어떤 이끌림을 통해서 멕시코로 네. 그럼 가시게 됐네요. 부르심을 따라서 멕시코로 가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대단한 걸 예비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했어요. 네. 그곳에 가서 이제 처음 맡겨진 사역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풀렸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고 예.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부르셨었나 보다. 당시에는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작이 좋으셨구나. 네. 네. 그런데 이제 어떤 사역의 성공이나 네. 사역의 어떤 이렇게 발전적인 성취를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네. 하나님은 저를 그곳에서 만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 의미는 네. 저도 평생 이제 신앙 생활을 했었어요. 이제 믿는 가정에서 자랐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냥 제 신앙만 잘 챙기면서 이 땅에 살면서 뭐 누릴 것도 잘 누리면서 네. 뭐 그러면서 살자 주의였던 거가 솔직한 이제 저의 네. 신앙 수준이었던 거고요. 예. 네. 그럼에도 이제 그 순종하고 갔을 때에 그곳에서 이제 큰 사고를 겪게 됐어요. 어떤 사고를 겪었어요? 네, 교통사고를 그곳에서 이제 2018년도 간 지 한 1년하고 한 4개월 정도 지났을 네. 때 그러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그 순종해서 갔는데 네. 그런 큰 사고를 만나서 이제 거의 죽음까지 가게 된 그렇게까지 갔을 때 네. 사람들이 볼 때는 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무슨 하나님이 그래. 자기 말에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지금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 일이. 교통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엄청 큰 사고였나 봐요. 네네,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충돌하면서 바로 네.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식을 잃었고 그 충돌한 곳이 그 고속도로였어요. 아이고야. 고속도로에서 이제 상대방 차 정면으로 충돌을 했었고 네. 그 굉장히 비가 억수같이 오는 밤이어서 네. 그때 제가 운전하면서 야 정말 앞이 안 보인다. 예. 앞이 하나도 안 보인다라고 운전하고 있다가 이제 네. 충돌이 일어났던 거예요. 예. 그런데 그때 이제 의식을 잃고 24일간 이제 의식이 없는 채로 이제 중환자실에 있게 됩니다. 와, 아내분 너무 놀라셨겠다. 네. 예. 당시 이제 저한테 배당된 앰뷸런스도 없어서 네. 비가 이렇게 오는데 픽업트럭 뒤에 그냥 이렇게 시체처럼 비 맞으면서 이렇게 실려갔다고 나중에 들은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출혈이 굉장히 심했었대요. 그러니까 겉에는 멀쩡했는데 이 뱃속으로. 그래서, 그게 더 위험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의사 말로는 이제 거의 제 몸에 있는 피 한 60%는 네. 이미 출혈로 빠져나왔다. 근데 그렇게 되면 거의 이미 사람은 죽은 건데 다행히 그때 숨이 붙어있는 채로 병원에 도착했고 응급수술을 했었고 그런데 당시 이제 의사분들은 제가 당연히 죽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응급 수술을 했는데 그게 이렇게 깔끔하게 깨끗하게 수술이 안 됐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파열된 부분들이 제거가 다 안 되고 좀 남아 있었던 거예요. 네. 뱃속에. 네. 그리고 배를 닫은 거예요. 그 며칠 사흘 나흘이 지나니까 거기서 이제 또 계속 이게 나와서 뱃속이 전체가 다 감염이 돼 버려요. 아이고야. 그래서 이제 복막염도 생기고 또 그게 이제 올라와서 폐렴도 생기고 없었던 것까지 생겼네. 네네. 거기다가 이제 피까지 감염이 돼서 폐혈증도 생기고. 아이고 어떡해. 더구나 이제 제가 사고 날 때 왼쪽 다리는 굉장히 이렇게 다리가 뚝 부러진 게 아니라 네. 여러 조각으로 다 부서졌어요. 으스러졌구나. 으스러졌어요. 네. 그런데 그것도 그냥 붕대만 이렇게 칭칭 감아서 방치해 놓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어차피 죽을 사람입니다. 아 무섭다. 네. 아니 그런데 그때 성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놀라운 체험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굉장히 영적인 세계, 그 의식이 없는 동안에 영적인 세계를 많이 체험하게 되었어요. 근데 네. 그게 어떤 이렇게 뜬구름 잡는 세계가 아니에요. 네. 그게 실존하는 세계고 우리의 그 오감이 살아있고 네. 그 안에서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네. 또 촉감, 네. 모든 게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장로교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영적인 것들을 조금 이렇게 약간 거북해하는 게 좀 있었어요. 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말씀 위주로만 네. 해서 이렇게 저는 전혀 이제 신비주의 이런 거랑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인데 그 실존하고 있는 그 영의 세계를 많이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와. 네. 그 교통사고를 통해서 의식이 없는 사이에 네. 꽤 오랜 시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예, 24일이면 예, 굉장히 긴 시간이죠. 제가 그 안에서 어떤 건물 안에 갇혀 있었어요. 네. 갇혀 있었고 거기에 이렇게 한 15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저는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로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부리는 또 두 명의 리더들이 있었어요. 예. 그 안에 갇혀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저는 그냥 하면서 살았어요. 처음에는 어떤 존재인지 잘 몰랐었어요. 네, 네. 심지어 그 리더들이 둘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저한테 얘기해 제가 물어봤어요. 저 사람들 누구야? 누구야? 그랬더니 예. 아, 저 사람들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그 당시 제가 믿었었는데 아, 저 사람들 그 코스타리카라는 나라, 그 중미에 있거든요. 네. 코스타리카라는 나라에 저쪽 바닷가 섬 쪽에 거기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야. 네. 그리고 거기서 오갈 데 없는 고아들 데려다가 키워서 이 15명 되는 사람들은 네. 저는 그 사람들의 자식 같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 저는 좋은 분이구나. 정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네. 거기서.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들의 하는 행동과 그 사람들의 대화와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볼 때에 네.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예. 예. 그 사람들이 그 존재들이 거기서 하는 일들은 네. 대표적으로 끊임없이 속이는 일이에요. 예. 계속 속이기 위한 방법들을 계속 회의하고 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범위 안에 걸리는 모든 사람들을 예. 다 속에서 넘어뜨리려고만 합니다. 이제 그 넘어지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네. 믿는 사람들을 위주로 주로 공격을 하고 넘어서 한동안 잡아두고서 자기들 마음대로 조종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넘어뜨렸는데 이 사람이 금방 거기 빠져나가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넘어져도 그거를 빨리 털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 그 넘어졌을 때 그 안에서 계속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봤던 것 같아요. 예. 늪으로 계속 들어가는 네네.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네네. 빠져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네네. 네. 그런 막 영화 같은 스토리를 계속해서 환상을 아니 환상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아 네, 그건 환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환상 같은 네네. 현실을 네. 네.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가 없으니까 네. 환상처럼 느껴질 수는 있는데 예. 실제 거기서는 예. 현실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 줄 알겠어요. 네네. 야,
그러면 선교사님께서 예수 보혈이라는 강력한 말씀에 무기가 생기신 것 같아요. 네네. 그 안에서 그 사람들한테 저도 굉장히 사실 조종을 많이 당했어요. 네. 시키는 대로 했었고 그 사람들이 시키는 그 많은 일들을 하다가 이제 지치고 거의 죽고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지치고.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왜 그거를 시키는 대로 하고 있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그곳에 지쳐서 누워있는데 어느 날 빛이 이렇게 비치면서 네. 찬양 소리가 들려요. 그냥 딱 듣는데 찬양인 줄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부르는 찬양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한 거기서 무슨 군중들이 찬양을 하는 것 같은 소리들이 들리는데 네. 그 소리도 세상에 존재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마치 소리가 빛으로 된 것 같은 느낌. 찬란한 소리. 네, 네. 이런 것들이 쭉 비치면서 그게 들리는데 그때에 예수 보혈이란 말을 하게 됐어요. 그 광경과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 느낌을 받으시고. 네네. 네. 근데 그 말은 제가 살면서 한 번도 제가 이렇게 쓰면서 살았던 말이 아니에요. 네. 그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네, 자연스럽게 거기서 누워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갑자기 여기 있던 사람들이 막 부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이상하다. 이게 뭔가 좀 반응이 있네. 네. 다시 예수 보혈 했더니 이 사람들이 더 부산해지기 시작해요. 당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다. 예수 보혈, 예수 보혈. 너무 힘이 없었기 때문에 나지막한 소리로 예수 보혈을 했는데 그때부터 일어난 일들은 이렇습니다. 네. 제가 그 안에서 계속 그 사람들 시키는 대로 했었다 그랬잖아요. 네, 네.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 사람들과 저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요. 예수 보혈을 외쳤더니 네. 분리가 일어나고 제 앞에서 계속 왔다 갔다는 하는데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는 못해요. 네. 아마도 우리가 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계속 그런 악한 영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악한 장치들이 너무 많죠. 네네, 있죠. 네. 그런데 예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할 때 네. 우리가 그것을 부를 때에 비록 존재는 하지만 네. 우리한테 어떤 영향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네. 그 능력 때문에 보혈의 피로 네. 네,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보면은 사단의 그 정죄들을 네. 막아주는 역할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거든요. 네. 그것을 계속 이렇게 외쳤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전 좋죠. 더 이상 괴롭히면 안 당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예수 보혈을 외쳤는데 그러다가 이제 지쳐서 잠들고. 근데 그때 한번 잠들어 있었는데 눈만 감고 있었어요. 네. 잠이 든 건 아니었고. 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위에 리더한테 보고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네. 아, 우리 진짜 큰일 났습니다. 제가 지금 저 주문을 한번 외울 때마다 지금 우리가 세워놓은 계획이 세 개씩 깨져나가고 있어요. 주문이라고 하는구나.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보고를 하는 걸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게 정말 뭔가 실제 그 세계에서 효과가 있구나. 예수 보혈이란 말이. 그러면서 계속 그거를 외치다가 어느 날 그 건물을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건 아닌데 거기서 그 건물을 한번 빠져나오게 됐어요. 예. 제가 어느 깜깜한 밤이었어요. 제가 그게 건물이었다는 게 아닌 게 빠져나와서 그 건물을 봤었어요. 한 3층 정도 되는 하얀 건물이었어요. 빠져나왔는데 돌들이 이렇게 있는 자갈밭 위에 제가 서 있었고 그리고 그 옆에는 풀들도 있었고 네.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것은 네. 그 세계에 어떤 그 바람이 불면서 이 풀들이 소리 나는 것들을 다 느낄 수 있었고 네. 그 어둠과 빛과 이런 것도 충분히 다 네. 보고 느낄 수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인데 네. 아주 명확하게 머릿속, 가슴속에 남아있는 기억들이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거기서 제가 거기에 서 있는데 제가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저 스스로한테 내 이름이 뭐지? 내가 뭐 하던 사람이지? 결혼은 했었나? 혹시 내가 자녀는 있었나? 이런 질문들을 혼자 거기서 하면서 서 있게 됐어요. 그때의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마치 이 땅에서 살면서 네. 내가 내 것이라고 믿고 살던 그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것이 옷 하나 벗은 것처럼 외투 하나 벗은 것과 같은 가벼움. 네.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을 순간 깨닫게 되더라고요. 야, 너무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는 네. 순간이네요. 그러면은 예수님도 만나셨나요? 네, 거기서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네. 그
그 왼쪽으로는 그게 강인지 호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물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저 앞에 큰 돌산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돌산에 마치 그 조각을 낸 것처럼 계단이 꼭대기까지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나 있었어요. 네. 그 돌산 한 군데 꼭대기에 한 사람이 서 있어요. 사람이 네. 서 있는데 그 깜깜한데 혼자서 빛이 나는 사람한테서 빛이 나는 거예요. 네. 제가 그분을 바라보는데 딱 알아지더라고요. 어? 예수님이시네. 예수님이시네. 그래서 근데 그때 예수님인 것을 딱 아는 순간에 저의 마음에 들었던 게 네. 이게 좀 되게 한심한 거거든요. 이게 한심한 거거든요. 네. 그래도 제가 믿는 가정에서 잘하고 선교도 하겠다고 거기까지 갔던 그 사람이 네. 그 순간에 들었던 그 마음은 굉장히 한심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네. 그걸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찬양이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네. 얼마나 우리가 찬양합니까? 네. 근데 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나요? 그게 제가 가졌던 믿음의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믿음이 특출나게 네. 좋은 사람이 결코 아니었고 그게 근데 예.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놀라면 정말 살아계시네? 이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살아계신 걸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잖아요. 네. 하지만 보지는 못했어요. 예, 보지는 못했지만 살아계신 인정하지만 네. 그게 웃긴 거죠. 그게 진짜네? 네. 라고 하는 거는 제가 믿는다고 입술에 고백은 할지언정 사실은 진짜 믿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그 순간에 굉장히 많은 후회들이 갑자기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 자리에 서서 정말 멈출 수 없게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이 진짜로 저렇게 살아계신데 나 왜 이렇게 내 평생을 이렇게 돈 버는 것만 생각하면 살았을까? 내 평생을 왜 이렇게 내 맘대로만 살았을까? 후회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면서 회개합니다. 예, 그 마음의 결정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계신 저곳에 나는 지금 기운이 없어서 내가 저기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내 지금 남아있는 모든 힘과 에너지를 다 쏟아서 네. 예수님이 계신 저 길을 향해서 내가 가겠다. 그 내가 죽더라도 그 길 위해서 죽겠다. 라는 결심을 거기서 하게 됩니다. 그 짧은 순간에 네네. 결심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산 앞에 도착을 했는데 너무 기운이 없어 걸을 기운도 없어서 정말 이렇게 네 발로 기어서 계단을 올라갔어요. 계단을. 얼마나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한참 올라갔는데 한 중턱쯤 됐던 것 같아요. 그곳에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집사님과 이렇게 앉아있듯이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이렇게 막 기도와 환상 가운데 이렇게 인자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아니라 네. 이런 모습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제 생각에 이 땅에서는 정말 당장 숨이 멈춰도 이상하지 않은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죽음이 임박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곳에서 심판의 자리가 바로 펼쳐집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심판,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죽는 그 순간에 있을 그 심판. 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일이 거기서 실제로 일어난 것이 그 자리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자리에서 제가 누워 있었고요. 네. 예수님이 계셨고요.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의 리더라고 있던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네. 그 자리를 올라왔어요. 이야. 저와 예수님과 그 사람과 셋이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살아온 인생들이 마치 영화 필름처럼 앞에 쫙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예, 파노라마 이런 예, 이런 네. 얘기는 많이 그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마 거의 공통적으로 할 거예요. 예. 내 삶이 주마등처럼 영화처럼 네. 쫙 지나갔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네. 그 인생이 쭉 펼쳐지는데 그 사탄이 저의 인생에서 계속해서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 이거 보십시오. 네. 저게 믿는다고 하는 놈입니까? 예수님 저걸 보십시오. 저게 교회 다닌다고 하는 놈입니까? 네. 저거 하는 것 좀 보십시오. 하면서 계속 저를
이간질하네요. 이간질이 아니라 네. 그 성경 말씀드리라면 예수님께 참소를 합니다. 아.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곳에 심판자로 계시기 때문에 심판관으로 계시기 때문에 네. 계속 참소를 합니다. 처음에 그것이 이게 쭉 펼쳐졌을 때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그 감정 굉장한 수치였어요. 살면서 사람이 그 흑역사들 있잖아요. 맞죠. 네, 누구한테 누가 알지 않았으면 좋겠는 연약하기 때문에 예, 너무 많죠. 무덤까지 그냥 가져갔으면 좋겠는 이런 것들이 일들. 네. 네,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 혼자만 보면 좀 나을 텐데 예수님과 사탄이 같이 보는 거예요. 처음엔 그 수치심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 참소가 일어나면서부터 이 네. 수치심이 다른 감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네. 두려움이에요. 나 이거 끝나면 나 어떻게 되지? 그 두려움은 네. 정말 저는 다른 분들은 그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다시 그 두려움을 느끼고 싶지가 않아요. 바로 앞에 예수님 네. 계셨으니까 얼마나 이 자리가 수치심에서 끝나면, 두려움, 무서움으로 네. 네. 왜냐하면 제 삶이 너무나 죄로 얼룩져 있는데 그것도 지금 다 고소를 하고 있는데 네. 내가 이거 끝나고 나면 나 어떻게 될까? 네. 진짜 솔직히 말하면 나 지옥 판결 받는 거 아니야? 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죠. 큰 형벌이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 장면들을 같이 다 보셨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게 더 무서운데. 네. 정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인생의 개수하는 시간이 다 지나갔을 때 이 사탄이 예수님한테 따지기 시작합니다. 따지는데 뭐라고 따지냐면 얘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 뭡니까? 얘가 뭔데? 그렇게 자꾸서 놔주질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네. 그 자리에 예수님과 저만 남게 되었어요. 궁금해요. 예. 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예수님과 남게 됐는데 그때 예수님이 저의 살아온 그 얼룩진 인생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께 가서 가치 있다고 평가해 주시는 시간들을 뽑으셨어요. 뽑으셨는데 그 시간들이 너무 적었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얼마나 교회에서 많은 시간 보냈겠습니까? 네, 네. 얼마나 수많은 예배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교회에서 뭐 찬양이라든지 성가대든지 또 나가서 뭐 단기 선교라든지 얼마나 많은 액티비티들을 하면서 살았겠어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래도 좀 양 좀 되게 좀 인정해 주실 만도 하지 않았을까요? 예, 예. 근데 예수님이 그걸 뽑으시는데 그 시간들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럼 예수님이 아이고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교회 예배 때 앉아 있었던 시간이 얼만데. 근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 모든 순간들에 제 마음속에 저도 의식하지 못했던 마음속의 동기들이 다 드러나요. 우리 모두도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네. 심판의 자리에서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 동기들. 네. 사람들한테는 이 동기를 숨기고 얼마든지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제가 거룩한 것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예수님은 안 됩니다. 거기서 동기가 다 드러납니다. 네. 그 많은 시간들이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였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었어요. 쟤 참 신앙 좋은 친구야. 네. 저 청년은 참 신앙도 좋고 참 괜찮은 친구야.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 네. 되는데. 저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그걸 제가 의식하지 않고 살았었는데 네. 제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했었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갔었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동기로 했던 모든 시간은 예수님한테 단 한순간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벌거벗겨지는 느낌이었겠네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의 순간에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 그게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헌한 일을 했던 그것들이 제가 죄 지은 순간들을 상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결과적으로 저의 선한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인생을 토탈해서 딱 해서 결론을 내면 전 죄인입니다.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결론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네. 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죄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지워지지 않았어요.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죄에 대한 값이 지불이 되었던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그러므로 사탄은 그렇게 정죄했을지 몰라도 저는 예수님한테는 한마디도 정죄를 받지 않았던 그것이 그곳에 있는 심판자가 가지고 계신 기준입니다. 그곳에선 심판자가 가지신 그 기준만 유효합니다. 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네. 간단한 것 같지만 정말 핵심적인 키워드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심판의 자리까지 갔으면 다음 순서는 사실 둘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 나라 아니면 형벌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거기까지 가지 않았어요. 다행입니다. 네, 거기까지 가지 않아서 저는 뭐 천국을 받거나 지옥을 받거나 이런 경험은 없습니다. 네. 저 없고요. 대신에 이제 사실은 그 과정이 맞을 거예요. 거기 심판이 끝났으면은 둘 중에 뭐 하나 네. 가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저를 불러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앞으로 내 증인으로 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굉장히 특별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이제 나 때문에 살았지? 이제 내 증인으로 살아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도 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때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네. 그 안에서, 그러니까 거기는 현실이고 네. 거기서 이제 환상을 예수님께 보여주세요. 네. 그런데 그 환상에서 제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냐면 제가 어느 시골 같은 데에서 외국이에요. 네. 외국의 시골 같은 데서 그 조그만 배를 타고 강가로 이렇게 오는데 사람들이 서 있어요. 거기서 내려서 두 발로 걸어서 그곳에 서 있는 사람들의 손을 부두가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으면서 네. 제가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저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습니다. 제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깨어났을 때 저는 그때 제가 사고 나서 죽어가고 있는지 몰랐었어요. 네. 전혀 몰랐었어요. 24일이라고 그러셨죠. 네네. 네. 예수님 만났던 그 순간에도 제가 그 자리가 인생이 끝나는 자리인지 심판의 자리인지 그 당시엔 전혀 몰랐었어요. 깨어나서 보니까 제 몸 상태가 오늘 좀 이따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어이가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네. 심지어 다리는 부서진 채로 그대로 방치해놨기 때문에 네. 다리가 고쳐질 수 있을까? 네. 평생 혹시나 내가 운 좋게 여기서 산다 하더라도 평생 휠체어에서 살게 되지 않을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과 저의 현실은 너무 괴리가 커서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때는 제가 깨어났을 때 내가 꿈을 꾼 건가? 예. 그 꿈은 분명히 아니었는데 근데 너무 현실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거리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네. 거의 불가능한 네, 네. 이 관계였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저의 상태들이 호전되기 시작되는데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매일 의사들이 돌아가면서 진찰하러 오는데 와서 진찰하고 체크하고 하는 의사들마다 늘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네. 이건 기적이야. 이건 말도 안 돼. 네. 기적이야. 말도 안 돼. 이 얘기를 매일매일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 병원 전체에서 여기 기적의 사나이가 있다고 소문이 다 나서 굉장히 병원에서 유명했었어요. 네. 그런데 쟤는 왜 쟤한테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냐? 사람들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다들 예. 환자들인데. 네, 네. 그래서 쟤네 부모님이 와서 맨날 기도해줘.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저희 부모님이 네. 다른 환자들한테 계속 끌려다니기 시작했어요. 예. 기도해 주시라고. 네.
이제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렇게 비현실적으로 보였던 저의 상황에서 예수님 보여주신 그게 현실이 돼버렸어요. 네. 기적을 보여주시네요. 네. 네. 지금 제가 지금 보시다시피 두 발로 걸어 다니고 있고 네. 이전에 사고 이전에는 제가 복음을 증거하거나 예수 그리스도 증인으로 사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 자체가 없었어요. 네. 그건 제가 생각해봤던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제가 사고 이후에 자 내가 이 정도 치유됐으니 내가 이제 오늘부터 나가서 복음 전해야지. 네. 오늘부터 내가 예수님 증거해야지 하는 결심을 한 적도 없어요. 네.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된 겁니다. 자연스럽게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어느덧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네.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네.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게 되더라고요. 와, 할렐루야. 와, 너무 놀랍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아까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아주 잊지 못할 명장면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복도가 좀 긴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아마 초등학교 한 6학년, 5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문을 딱 열었는데 저 앞에 액자도 없는 그냥 벽이었거든요. 네, 진짜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을 벌리고 계셨는데 광채가 막 나는 거예요. 막 이 3D처럼 그러면서 제가 눈으로도 느꼈지만 이렇게 따뜻함을 느꼈었던 적이 처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5학년 때 그걸 처음으로 느끼고 이렇게 몇 년을 통해서 신앙생활할 때마다 그렇게 잊지 못할 장면들을 주시는 것 같은데 네. 선교사님께서는 교통사고로 육신은 죽음 가운데 네. 있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네요. 네. 그것 때문에 또 변화가 되시고 그렇습니다. 네.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시게 네,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삶은 사고 이전과 이후로 나눠질 것 같은데요.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일단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 가치관이 굉장히 심플해졌습니다. 네. 그 심판의 자리에 가서 그 두려움에 아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네. 결정 나버릴 텐데. 선교사님 느껴보셨으니까 네. 실제로.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치 그 순간이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네.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실제로 그랬던 경우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네.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후 얼마 안 돼서 실제로 돌아가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이제 큰 사고를 겪으면 사실 왜 하필 나였을까라는 생각하게 되잖아요. 선교사님은 네네. 어떠셨어요? 24일을 못 움직이고 누워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굉장히 강한 약들을 계속 쓰면서 있으니까 몽롱하시겠다. 몸의 모든 근육이 다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뼈만 남게 되더라고요. 고개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서 이게 불편한데 요거를 돌리질 못해요. 그거를 말을 해서 누가 제 고개를 돌려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네. 뭔가 쓰고 싶어요. 나한테 펜을 좀 줘봐. 펜을 집는데 펜이 무거워서 들지를 못해요. 아이고야. 그런 그 순간에 그리고 뭐 화장실 해결이 안 되죠. 다 누군가 대신 다 해줘야 돼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그때는 제가 새벽 한 4시만 되면은 저한테 이 일이 닥친 게 너무 속상해서 네. 왜 나였을까? 왜 하필이면 나한테? 나중엔 제 동생이 항상 그 옆에서 같이 잤거든요, 바닥에서. 네. 네.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형 울 시간이네? 하나님 너무, 일하러 떠났는데 왜 네. 나한테? 네.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속상해서.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한테 그 인생의 그 순간들을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게 네. 제가 그냥 빈말로 드리는 게 아니라 혹은 제가 막 이렇게 좀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이만큼 알지 못한 채로 내가 계속 인생의 성공가도를 만약에 달렸다면 어땠을까? 최악인 거예요. 네. 최악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이 아멘.
저는 그 이상의 축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선교사님을 사용하시려고 그런 시간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좀 더 교양이 있고 좀 더 이렇게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실제로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그것에 대한 절박함을 우리가 가져야만 하고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 그러면은 어떻게든 전해야 돼요. 그 사람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사실은 굉장히 가장 중요한 건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심판의 자리에 살아남았던 그 믿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믿는 바로 그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네. 세 가지이네요. 네. 앞으로 계획과 기도 제목 있으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나의 여생이 가득 찼으면 좋겠다. 아멘. 그것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시간을 뽑으셨다 그랬잖아요. 그 뽑으셨던 순간들은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순간들이에요. 예수님과 동행을 이 땅에서 했던 그 순간들의 핵심,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던 그 순간들의 핵심은 네.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하던 순간들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도 가고 예배도 드리고 종교생활, 신앙생활 할지라도 제가 예수님을 진짜 저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제가 주인으로 살고 있던 그 순간들은 인정을 하나도 못 받았던 거예요. 네. 오로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했던 그 순간만이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네. 저의 모든 이제 앞으로의 삶의 여생이 네. 예수님만을 네.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고 네.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시간이 네. 많았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님 기도 제목과 동일하게 저도 하나님과 그렇게 계속해서 동행하고 네. 하나님과 이 사랑 안에서 만주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되실 겁니다. 네. 선교사님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님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은 김윤상 선교사님과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뒤돌아보면 헛된 시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분들은 더 좋은 축복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새기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시청자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애기님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CTS 영상 선교에 힘이 됩니다.